좋아. 그럼 우선 등장인물을 정해. 그래,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한 남자와 이지적이고 자유분방한 한 여자. 그들은 숨 막히도록 고란하는 조선에서 태어나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쿄로 건너갔지. 젊은이들은 미친듯이 열광해. 칸토, 쇼펜하우어, 니체, 마크스, 세익스피아, 비프토르 유고, 토르스토이,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표현주의. 그들에게 도쿄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야. 자, 이 연극은 1921년 도쿄에서 시작해.
미쳐. 어, 요즘 내 베스트 브랜드하고 희곡이랑 편 쓰고 있어. 아, 그 친구도 조선인이야. 우진아! 어. 일행이었어? 응. 안녕하시오. 너 왜 이러시오? 가래, 이번 공연에 꼭 필요하냐. 알았지? 웃어, 웃어. 자, 이쪽은 김우지. 와세다 영문과 수제이자 전라도 거부의 아들. 장차 조선 최고의 극작가가 될 문제. 그리고 이쪽은? 윤신덕이야. 반가워. 반갑소. 아주아주 반갑다는 뜻이야. 누가 분위기 어색하고 좋은데? 삐로 어때? 친해지는 대로 삐로 가는 게 없지. 잘하시오. 심파극이 되세요.
다음은 이런 사람이면 영상을 날려버릴 줄 알아. 응? 영심한 기분. 이만 가봐야겠다. 팀워크를 마저 완성해야 되거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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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